안녕하세요. 다락TV 운영자입니다. 참전개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령 성의 일체 경신에서 극례가 되겠습니다. 사로는 칠사이고요. 경신의 용으로서 존보, 순덕, 도화, 창도, 그리고 다섯 번째 용인 극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오용인 극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극이야 예, 경천지 예야. 물에 즉 불공, 불공 즉 무성. 약 진내 진경 천신 목림 무상.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야, 극자, 극야. 여기서 극은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극은 지극한 것이다. 예, 리에, 예는 경천지, 경천신지예야. 그래서 천신은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가 되겠죠. 천신을 공경하는 예가 되더라. 그래서 극례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극한 예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물의 즉 불공, 불공 즉 무성. 오늘 내용은 좀 이제 짧은데요. 자, 예가 없으면, 즉 없으면 불공, 공경. 여기서는 이제 공경을 뜻하고, 예가 없다는 것은 없으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공경하지 않은 즉 불공 즉 무성. 정성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일강령이 이제 성입니다. 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즉 경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친의 부모를 효도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두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성의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가 나옵니다. 예가 없으면 공경하지 않음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정성이 없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좀 예의가 없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예를 좀 이제 뭐 거칠게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실속을 차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잡다하게 이 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번잡하고 잡다하고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이 중요하지 뭐 구성이 중요하냐. 이제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죠. 어떤 일정한 형식이라든가 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또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어떤 거칠애라든가 아니면 이런 예의를 차리는 거에 대해서 격식이라고 저 격식을 차린다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 좀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좀더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가 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뭐 나이가 들어서 뭐 꼰대 스타일로 뭐 그래서 예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슴속에서 이렇게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행동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실속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격식이라든가 예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이 좀 부족했었는데 뭐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러면 뭐 이런 것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저걸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수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내용 예가 없으면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정성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 가슴속 깊이 와닿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일상적으로도 하는 격식을 차렸을 때또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갖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가 없으면 공경하지 않음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 또 사회를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더또 챙겨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약진내 진경, 약진내 진경, 천신 목림어우상. 목림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 만약이고 만약에 다할진 예를 다 그리고 공경을 다하면 만약에 예와 공경을 다한다면 천신 목 기뻐할 목이고 림뭐 내려오다 강림하다 이런 의미로 나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우는 머리에 상 위에서 위에서 위에 위에서 기쁘게 내려오시더라. 예와 공경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쁘게 내려오시더라. 그래서 예를 다하라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 예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면 천신께서 위로부터 기쁘게 오실 것이다. 뭐 경건하게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위에서 오시는 것이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자손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몸속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에고와 참나 사이에서 참나를 잊고 에고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물론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해서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경신 처음에 이제 존봉에서 하늘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자, 3333에서 구조가 9000도 되고 12000도 되는데 이제 3000으로 해서 이제 우주 전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자, 몇 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성을 하느냐? 그럼 5번을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4번에 재탄생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상의자를 만난다. 주파수가 높아지더라. 뭐 항상 도닦는 사람들 또는 뭐 수련하는 사람들 주파수를 높여라. 고에너지로 만들어라. 고진동수를 만들어라. 아니면 상위의 자아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층층이 가면서 상위 자아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처음에 이제 견성할 때는 우리가 이미 몸속에 와 있는 참나인 본성 하나님을 처음에는 보게 되는 거죠. 찾게 됩니다. 그
처음에 왔던 참나를 가지고 수련을 해가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가게 되면 그 참나는 거기서부터 다른 상위의 자아로 바뀌면서 재견성, 거기서 이제 재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하에서 받았 재견성하고 은하단 전체로 해서 또 삼견성하고 우주 전체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과학으로 얘기하는 우주 전체에서 산화자, 상위자인 하나님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이 바뀌는 과정은 결국은 전체 지금 지구에서 우주 그 전체까지 갔을 때 아니면은 은하까지 갔을 때의 시스템 자체가 그 상위 자아가 오면서 모두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압이 100볼트, 200볼트, 300볼트, 400볼트가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지구에서는 100볼트, 은하에서는 뭐 300볼트, 은하단에서는 500볼트 뭐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바꿔줘야만이 시스템 우리 몸 자체도 바뀌면서 그래서 상위 자아가 된다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로부터 오실 것이다. 현재로서는 와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찾아야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예의를 다하고 공정을 다하면은 그러면 발견하고 또 위로부터 오실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누구에 대한 공정이냐를 봤을 때는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내 참나가 되거든요. 이 사실은 극리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아주 뭐 조금 나쁘게 이용하면 종교적인 측면이겠죠. 아주 그 뭐, 응? 진짜 뭐 가진 예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삼일신고나 천부경 또 참전개경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다라고 분명히 해놓고도 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것도 거기에다 요 금리 같은 거 아주 극진하게 그냥 정성 들이고 하는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몸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공명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자선을 한다든가 앉아서, 또, 지극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가도록, 가까이, 그 마음과 같아지도록 생각과 감정을 없애면서 조식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자 입장에서 그래야만이 결국은 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사용된 뭐 지혜 같은 경우 뭐뭐뭐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의더라. 무, 즉 뭐뭐가 없으면 뭐뭐 하지 않더라. 부즉, 뭐. 또 약은 만약 뭐뭐 한다면, 무, 뭐뭐에서 뭐뭐부터, 뭐뭐로 해서 의미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예와 공경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칭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칭견한다고 하는데, 그 예와 공경은 마음으로 다하고 하나님과 공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예의를 다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사회생활 신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수련자라고 해서 무슨 뭐 산속에서 처박혀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가 않는데 옛날 분들은 많이 산속에서 또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절한 예, 부모 자식 간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뭐
뭐, 특히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런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챙기는 것도 남 챙기는 것도 뭐 친구 뭐 지인들은 챙기고 안 잡고 자기 집에 있는 새끼라든가 자식이 됐든 마누라든 부모가 됐든 챙기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 또뭐 대선철이고 그러니까 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뭐 수신제가 치고평천하해서 나라 구하겠다고 한 사람 치고 솔직히 뭐 이건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으로 보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제게서 큰일한 난 큰일하는데 무슨 뭐까지는 처자식이야 뭐 알아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해서 현재의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독립운동하신 분들 참 존경하고 이런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희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모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한 사람들의 가정들은 잘 되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치까지 다 따지면서 그런 일을 하기는 또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이런 예의와 공정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먼 사람들한테 뭐,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정조사 뭐 챙기고 뭐 하고 하면서, 정작 가족들 정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삶에 있어서는 이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긋난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예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런 또,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